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 한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말씀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좀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가? 도덕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정말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이러한 고민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잘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는 본문에서 곤란 중에 이러한 것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고난 중에서 자신이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51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가 자신을 심히 조롱할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꾀와 모략을 따라서 사는 아주 전형적인 이 세상의 사람의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자신의 머리를 굴리면서 전략과 술수를 써서 모든 가진 자기가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일정 부분 대처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가 차겠지요.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나?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니 뜯어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보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 이러한 취급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을 바라보며 이 시편 기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버리고 악인과 같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함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손잡고 하나님 믿고 전도도 하고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나를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순진하다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고 있으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이 시편 기자는 54절에 보면 거처없이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5절에 보니까 자신이 지내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을 인생의 아주 어두운 밤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아주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고 나그네와 같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힘을 얻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시편 기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51절에 교만한 자가 자신을 조롱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옛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거처없이 떠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삼아 읊조렸습니다. 노래 삼아서 계속 흥얼거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외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노래로 그것을 만들어서 외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자신의 영혼에 새겨 나가는 일들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기억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온갖 삶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위기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사람 지혜자에게 가서 상담하거나 그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기억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고 복된 말씀들을 기억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나그네와 같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래를 흥얼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새겼습니다. 주문을 외워서 뭔가 하나님께 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성경이 없을 때 요즘 뭐 스마트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 때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스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뭘 찾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우리는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였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중점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그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0개의 암송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게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인데요.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가장 좋은 성경의 사람을 만드는 것, 신앙인을 만드는 가장 깊은 또 아주 기초적인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보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